자세한 지표 관련 이야기부터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반응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결론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뜨거웠고 고용지표는 꽤나 경직됐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도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지표에 맞춰져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고용지표는 사실 일주일마다 나오는 것으로 비농업 고용지표나 일자리수, 실업률보다 영향력이나 중요도가 다소 덜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도 평가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먼저 카슨그룹의 소누 바르헤세 글로벌 거시전략가는 이번 CPI 결과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며 영향을 받아 소폭 예상치를 상회했다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휘트니 왓슨 채권 공동 책임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여전히 연준의 주도권은 고용시장에 있다며 11월 고용지표가 향후 연준의 정책 속도와 강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시 더 주목했습니다. 또 BMO 캐피탈의 이안 린겐 미국 금리 전략 담당 총괄도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11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화시켜줬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실제 이 같은 지표들이 발표된 직후 CME FedWatch Tool에서는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9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일 80.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빅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로보택시 이벤트를 열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테슬라에게는 10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3월 인도량과 지연됐던 로보택시 공개 또 실적 발표까지 일단 첫 번째 단계인 3분기 인도량은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망스러웠고 여기에 작년 1년치 인도량 수준을 올해에도 그 정도만이라도 이어가려면 남은 4분기에 한 51만 대 이상의 인도량 성적을 보여야 하는 만큼 부담은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스텝인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당초 일정보다 한 두 달이나 연기된 만큼 기다린 만큼의 보상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잠시 후 오전 11시 이 행사가 미국 LA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저녁 7시에 해당되고요. 기존 행사들이 주로 테슬라 사내 행사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일각에서는 행사 장소와 또 저녁이라는 시간대를 염두에 보면 다소 영화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7월 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못 믿겠다면 테슬라 주가에 투자하지 말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 만큼 그 자신감을 결과물로 보여줘야 할 텐데요. 월가 반응은 신중론과 기대가 엇갈립니다. 먼저 신중론 입장에서는 과거 머스크가 2016년 당시에는 2017년이면 자율주행으로 미국 대륙 횡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점, 또 2019년 발언에서는 2020년 초면 자율주행 100만 대가 도로를 질주할 것이라고 했던 점, 이같이 내뱉은 말 다수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우버나 맥도날드 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테슬라가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보여줄 것인지 또 FSD 시연, 내년 말이나 2006년 사이버캡 도입 가능성 등은 분명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사실 이번 공개 행사를 테슬라의 팬파티라고 표현했는데요.
테슬라 주식의 색깔을 보여주는 수식어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결국 이성이냐 감성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면 장 중일 것이라 또 2차 전지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중요한 일정들 남아있을까요? 네, 오늘 한국 시각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월가 전망치로는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로는 1.6% 증가하며 나란히 8월보다 0.1%포인트씩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역시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되고요. 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실적도 개장 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3분기 은행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